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 뉴스 마케딘에서 나온 주요 뉴스들 가지고 또 오늘의 주요 국내외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번 달이죠. 아직은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이번 4월 한 달 투자 주체별 성적표를 이데일리가 분석을 해본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기관은 밸류 베팅에 성공을 했다. 외국인은 반도체 발등을 찍겠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좀 뽑혀 있는데요. 일단 기사의 제목대로 기관은 주로 밸류 관련주들, 저 PBR주, 자동차, 금융주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했고요. 외국인은 반도체, 2차전지 중심. 개인 투자자는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중심으로 주로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좀 밑에 바퀴 모양으로 좀 표가 돼 있죠. 나왔는데요.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관은 3%가 넘는 플러스 수익률을 내서 우수상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마이너스 3%가 넘는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참가의 의의를 뒀다기보다는 좀 부진한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은 마이너스 0.5%.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거의 뭐 보합권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참가하는데 의의는 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4월 달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중반 이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월 초에 나타났던 대형 악재, 중동발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나 지연 이 두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률도 좀 떨어짐에서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그걸 기관이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아침에 뭐 테슬라 얘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또 제일 많이, 성악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또 종목이 역시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머스크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역시 자율주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개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결국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추론형 AI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무겁게 중요하게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때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배경으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 즉 자율주행 부분을 더 빨리 앞당기겠다, 그다음에 로보택시를 더 앞당기겠다 등등 미래와 관련된 얘기들을 꺼냈던 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중국 방문에서 나온 이런 얘기도 그렇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가 통과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결국 테슬라 문제는 오늘 어제 이데일리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모건스탠에서 보고서에 낸 대로 테슬라는 언행 때문에 머스크는 언행 때문에 이 테슬라의 경영에 좀 뭔가 좀 방관한다. 뭔가 좀 테슬라의 경영에 조금 멀리 떨어졌다는 느낌만 안 주면 테슬라한테는 큰 악재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려서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테슬라는 주가가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주가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다. 이 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식으로 좀 넘어와서요. SK이노베이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특징은 정유주도 되고 또 2차전지 주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두 가지 큰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4월 달에는 이 유가가 만약 몰랐기 때문에 이 석유 부분, 그러니까 정제 부분에서는 워낙에 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조금 줄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66%나 급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정유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 근데 문제는 역시 2차 전지죠. 캐즘, 그러니까 성장이 확 가기 전에 일시적인 어떤 성장 정체가 나타나는 이 현상이 좀 2차 전지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저 그대로 2차 전지 쪽에도 이 캐즘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정유주는 국제 유가가 계속 좀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유가 상황이 크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고 중동 리스크가 새로 벌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정유 쪽에서는 올해 내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되겠죠. 2차 전지는 일단 SK 이노베이션에서도 하반기는 흑자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관건은 역시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쪽에 뭐 엄청난 공세들 그다음에 이 캐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인 거는 SK 이온의 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90%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현대차의 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역시 SK 이온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올라가서 결국은 연내 흑자 달성에 성공하냐 이 부분이 올해 SK 이노베이션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만든 이제 메신저인데 일본이나 뭐 아시아권에서는 뭐 국민 메신저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가 이래 적극 대응 나서냐 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이제 제목만 봐서는 뭐 기존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말 올해 초에 라인에서 한 50만 명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은 흔하게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이걸 가지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라인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으니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벌써 세 번이나 나온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의 배경에는 지금 이 라인의 주분이 지배구조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금 50대50으로 합작 경영을 지금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한 주라도 지분을 팔게 되면은 사실 일본 내 라인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 국민 메신저를 한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거 좀 기분이 불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 라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두 차례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네이버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인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실적이 170%가 넘게 성장을 봤을 때 주가에도 상당히 좀 도움, 실적에 도움이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라인의 주가가 작년 말 대비 현재 한 30%까지 떨어진 거로 봤을 때는 현재 네이버가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악재들 속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 상황이 정부가 좀 도와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주길 좀 기대하는 상황밖에는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